오케이. 그러면 이스라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 722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그 사건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을 해서 지금 이락 지역의 북부에 이제 니느베, 저 우리 지금 모슬 지역에 엄청난 제국이 기원전 10세기서부터 등장했는데 그 제국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산헤립. 여러분 대형 박물관 1층 가보면 이 산헤립 살마네셀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몬스터였는지 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병사들 벽화 이런 것도 쭉 발견하게 되는데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초토화. 아시리아 제국의 그 제국의 정복의 방식이 conquer and deport.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 특별히 귀족들, 왕족들을 전부 아시리아 제국 데려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정작 북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는 천민 집단들만 남아. 그래서 그 천민 집단들을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마리아. 그래서 1세기에 성서에 나오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 얘기 이런 것들이 뭐냐? 그 당시 불가촉 천민 집단을 뭐라 그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랬거든. 진짜?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도 아주 위기 의식에 빠졌는데 위기 의식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한 600년 그 기간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무엇일까? 세상을 어떻게 좀 새롭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게 아주 오래된 단어가 이제 극대화돼서 등장하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는 로고스인데 이 말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다바. 다바르란 말이 너무 신기하게 첫 번째 의미는 이벤트란 뜻이에요. 사건이 사건. 행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워드란 뜻입니다. 워드. 말이란 뜻이에요. 말이라는 거는 뭐냐? 또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행함이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신의 말이란 뭐냐? 행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언과 행이 하나다. 언행일치야. 이 단어가 재발견되고 이스라엘에서 힘을 갖게 된 게 이 시기. 말과 행동은 하나다. 신을 믿는다는 건 뭐냐? 신을 믿는다는 거는 옆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그를 신의 사랑을 신천하는 거다. 신은 누구냐? 신은 곧 이웃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신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신과 이웃이 하나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후대 6세기 후에 그리스도교에서 신은 인간이다. 인간은 신이다. 이거를 대표하는 사상을 극대화해서 말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인간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이 없어.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런데 신이 인간이다. 인간이 신이다. 이거를 극대화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다바르.
이 다발이라는 말이 명사이거든요. 명사. 이제 좀 단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한다 그랬을 땐 이 단어에 대한 디베르라고 그랬어요. 디베르. 이게 특별한 히브리의 한 폼이에요. 디베르. 그런데 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에 관계된 단어가 미드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드발. 미드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 어떤 사람들은 이게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다발이란 말이 또 밟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밟아서 다져진 장소, 이게 사막이다, 이게 미드바이라고 말하지만 깨달음의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단계로 등장하는 게 사막이에요. 사막. 신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30년 동안 신의 광야에,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헤매야 돼. 반드시 헤매야 돼. 그리고 예수가 40 공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의 사막에서 그 기간 정한 거.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고 있고 깨달은 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이 상태, 이게 도거든요, 도.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아까 말한 테오리아 과정이, 콘템플라티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사막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막. 인생에 있어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들여보는 그 충분한 기간을 40이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타기 위해서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있는 겁니다. 그냥 못 타요. 이 잡족들이 있었는데 잡족들이 새로운 신이 원하는 그런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막에 몇 년 있어요? 40년 있어야 됩니다. 40년. 예수라는 지금 목수, 직업이 목수였거든. 직업이 목수였다가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가 40일 동안 사막에서 그 자기 금식하면서 씨름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반드시 중간에 들어가는 그 기간을 뭐라 그러냐? 그걸 사막이래요. 미드바. 아, 그 신기하게 이 다발이 전부 연결돼요.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베악, 신의 말이 행동이고 신은 인간이고 이런 걸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 미드발인데 이걸 갖고 그래서 이 다발이란 말이 워드면서 이벤트예요. 참 신기한가요?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해갖고요. 종교에서 계속 그거를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그거에서 그게 뭐냐? 사실은 깨닫는 게 사람들을 잘 대하고 정성있게 대하는 게 왜 신을 대하는 거거든.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신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믿음. 믿음이라는 거 뭐냐?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는 게 믿음이거든. 근데 종교는 항상 이걸 갈라놔. 그렇죠? 믿음은 신한테 하는 거고 행함은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하고 이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그 똑같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고의 핵심 단어, 헤브라이즘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다발. 언행이 하나다 이거예요. 언행이 하나다. 둘이 아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계속 둘로 봐. 그래서 신약성서가 예수도 이 다발이란 말을 이거는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고 예수가 쓰던 언어가 아람아이예요. 아람아이. 아람아이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비트감이라고 했지. 비트감.
비트가마. 비트가마. 그래서 예수가 쓰던 1세기 아람어에서 말씀을 비트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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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감이 이게 앞으로 감. 감이란 말이 영어의 고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왔 거네. 여러분 산스크리트의 가다란 말이 가짜트 아니야? 가. 이게 고, 영어 고하고 다 같은 어원이에요. 비트감. 앞으로 나가. 비트가 말씀, 말이라는 것, 신의 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신기하지?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단순히 사고로 끝나고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행하고 말하고 이게 분리된 거, 이걸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뭐라 그래?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야. 악. 그래서 이게 둘이 한 가지가 되는 거, 이걸 선하다 그러는 거야. 선. 그렇죠? 악이라는 것이 뭐냐? 악이라는 것이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도 악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악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행하지 않는 게 악.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래갖고 이 삐뚤감인데 이갖고 이 이벤트하고 믿음하고 행함하고 이게 같이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니까 삐뚤감이나 조금만 삐뚤감하고 다발이란 단어가 예수가 야 구원은 삐뚤감하로 얻는다. 그런데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로 해석하겠어? 아이씨. 이거는 하나는, 응? 그리스로, 아, 구원이라는 거, 피스티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여튼, 야고보에서는, 응? 믿음이란 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둘이 막 싸워. 행함으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나. 근데 예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헤브라이즘에서는 행함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 가른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한계로 이거 계속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 번역돼서. 2000년 동안 잘못 번역돼서 이거 갖고 계속 싸워요. 하여튼 그거를 이게 로고스라 그랬는데 로고스라는 것도 사실 로고스란 단어가 우리가 보통 이성으로 알고 있죠. 로고스. 로직할 때. 로직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이 이성인데 남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방법이 로고스예요. 그게 로직의 논리. 남을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이 플라톤 이전의 단어에서 헤시오도스나 예를 들어서 그 이전의 단어에서 로고스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생활 방식, mode of life야.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로직으로만 이게 생활 방식, 행동까지 포함한 사이코소매틱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뭘로만? 말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과 행동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언행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보세요. 언행일치가 돼서 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원전 6세기, 7세기에 이제 등장한 로고스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년에 나온 Tree of Life라는 영화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테렌스 말릭이라는 아주 사람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의 뭐라 그럴까 감독입니다.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는 감독이에요.
그러나 이 작년에 나온 게 브래드 핏, 샨 펜, 제시카 차스테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노 개런티로 이 사람 영화만 하면 노 개런티 이게 역사적인 거거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왔어요. 트리 오브 라이프. 한국에도 왔어. 무슨 예술 영화제에 갖고 제가 갔더니 영화관에 나 혼자 있더라고. 좀 재미가 없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앞으로 영화는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바논 크리스찬, 아랍 사람이면서 레바논 크리스찬인가 그럴 거야. 레바논 크리스찬이고 하버드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MIT에서 철학 교수로 50, 한 2, 3세까지 하다가 영화 감독이 된 사람 맞죠? 그 영화 찍는 게 좀 철학적이야. 그 영화 제목이 뭘? Tree of Life라고 적었어요. 있어? 신기하게. 그 Tree of Life에서 맨 처음에 그 영화의 질문이 내가 세상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무슨 황당한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 그렇죠? 이게 욥기 38장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싸우는 거 아니야? 욥은 뭐냐? 신이 인정한 최고의 뭐였냐면 의인이었어. 신이 인정한 최고의 의인이었는데 아이, 하루는 봤더니 야, 저거 뭐, 처음 볼까 저거? 저거 신이 부자 만들어줬으니까 신한테 거역하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의 재산하고 아들 10명을 죽이면 그래도 신을 믿을까? 신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 천사 중에 한 명이 뭐냐? 천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천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자질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그 인물을 뭐라 그러냐? 사탄이래. 사탄이 악마가 아니에요. 천사 중에서 신들 중에서 고자질하는 거. 제 사실은요. 신을 믿는 게 왜 믿냐? 당신이 부자 만들어서 믿는 거래. 그랬더니 신이 뭐라 그랬어요? 야훼 신이? 야, 욥 한번 쳐버려. 오케이. 시험은 누가 주냐? 신이 하는 겁니다. 이 악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10명을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자식을. 재산 완전히 뭐 몇천 마리 몇천 마리 양 몇천 마리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다 날려버려요. 어쨌든 욥기 2장에 딱 등장했더니 야, 내 종 욥을 봤느냐? 신을 저주하지 않는 거야. 이게 사탄이 저럴 수가 없는데 저렇단 말이야. 좀 세게 시험을 하자. 유문에 유문에 몸을 죽이지만 말고 몸을 아주 박살내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신이 시험을 주는 거야.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온 몸이 악성 종기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날렸지, 온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났지. 그래서 부인이 야 그런 신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서. 그랬더니 욥이 저주를 안 하죠. 친구 욥의 세 친구가 왔더니 야 동방의 최고의 빌 게이츠가 하루 아침에 어떻게 돼서 완전히 빨개벗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 긁고 있는 거야. 이 장면 보고 어때? 3일 밤낮을 울었다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래도 신은 있느냐 이 문제 이게. 요 시기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이 이스라엘의 신앙관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거든. 신이 어디 있냐 이거야. 어떻게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칠 수가 있느냐? 신은 어디 있느냐? 욥의 친구들은 뭐냐? 너 이 자식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왜 벌을 받겠느냐? 욥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계속 그 얘기해. 욥의 친구들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욥은 잘못한 거 없다. 이거 잘못한 거 없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사실은 오래된 생각을 대변합니다. 이 오래된 생각이라는 게 뭐냐? 신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신앙 공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신을 잘 믿지 못하니까 네가 벌 받으니까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이 회개할 게 없는데. 그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Job's friends라는 표현이 있어요. Job, 욥의 친구들. 쓸데없는 친구들이에요. 쓸데없는 친구들이. 도움이 안 돼. 이걸 막 왔다 갔다가 이제 욥기 38장에 누가 등장하냐? 신이 등장합니다. 신이 등장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등장 안 하죠. 신은 폭풍에 등장합니다. 폭풍 확 푸는데 가운데 딱 갖고 질문이 뭐냐? 내가 세상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어요? 신이 물고기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어요? 신이 오리 그 발 만들었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나왔어요? 여러분 나오려고 나온 거 아니죠? 우연히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 Tree of Life의 질문이 뭐냐? 내가 세상 만들었을 때 어디 있었냐? 이걸로 해갖고 테렌스 말릭이 첫 30분을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그러면 빅뱅서부터 인간 탄생까지 30분을 우주에서 이 사람이 카메라를 나사에서 빌렸어. 나사에서 빌려서 이걸 30분 동안 보여줘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여러분 어디 있었어? 그죠? 어디 있었어? 제가 예전에 한번 신문을 보다가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의 미술사 교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지금 뉴욕에 거기 맨하튼 거리를 하다 거기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대요. 거기서 지금 강의도 하고 뭐 르네상스 그 사람이 특별히 그 미켈란젤로 이런 거 전공 교수인데 항상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은 딱 봤더니 빛에 쫙 들어오고 딱 봤더니 저게 조그만 로툰다 같은 건데 자기가 전공인 미켈란젤로의 동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30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해봤더니 이게 외국의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없는데 야 거기서 본 거예요. 30년 동안 봤는데 보질 못한 거지. 그렇죠? 인간이 보질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초창기에 자기가 알고 있고 인식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허블 망원경이 92년대 내가 그때 봤더니 나사에서 엄청난 걸 발견돼 갖고 이전에 미국의 대학 입학고사 SAT에 How many stars in the sky? 그러면 천억 개였대요. 근데 허블 망원경을 봤더니 별이 몇 개인지 알아요? 6천억 개래. 별 몇 개 있는 것 같아? 6천억 개, 6천억 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보는 거는 6천억 분의 1 보고 우주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질문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의 기능을 우리가 알 것 같죠? 지금 최신의 의학으로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서 딱 눈 떠갖고 이걸 보는지 인식하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생각에는 5억 분의 1도 모를 거예요. 광합성 작용으로 어떻게 파란색 되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 과학이라는 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10년 후에 아는 과학의 지식에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펄스라는 펄스의 가능성이 맞다는 거죠. 우리는 과학주의에 살고 있어. 과학주의. 그래서 이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거를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 거지. 근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키운 거.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이걸 기계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인 창조주의 무한한 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광경을 목격한 인간이 신의 우주의 창조를 목격할 수 있을까? 생명나무는 이 가장 철학적인 질문 대답한 시도로 이 영화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샴페인입니다. 브래핏의. 브래핏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예요. 열심히 일해. 가끔 페이턴트도 내고 특허도 내려고 그러는데 대기업이 와서 이거 다 갖고 가는 거야. 막 미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은 인간의 본능으로 너 강하게 키워야 되고 막 그래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베트남 전쟁 와서 죽고 첫 번째 아들이 야 이거 어머니는 사랑으로 이 어머니가 생명나무인 거야. 계속 사랑을 주고 이 갈등 관계에 있어서 첫째 아들 샴페인이 첫째 아들 샴페인이 이제 나중에 건축가가 돼요. 건축가가 돼. 그 사막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계속. A4 하이사 B U3LS 세상의 기초를 세웠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거야. 세상의 기초 세웠을 때 어디 있었어? 야다 또는 야다띠. 이미 야다띠. 야다가 또 나왔어. 아까 다. 네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 미나 네가 그거를 지휘했다는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미나 아까 세 번째죠. 분별력 있게 네가 말해봐라. 우리가 그걸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인간이. 이거를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테렌스 말릭은 이 영화를 통해 두 가지 인생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way of nature. 자연. 사회에서 약육강식의 틈에서 살아나려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보통의 삶 99%가 살아남으려고 생존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 이게 찰스 다윈이 우리한테 끼친 가장 나쁜 영향 중에 하나예요.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쓰고 그 당시 영국의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엄청난 영향을 줘서 그 당시에 그 누구니까 시인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한 걸 해갖고 약육강식과 그 다음 뭐예요? 적자 생존만이 인간의 반성이니까 이게 비즈니스 들어간 거야. 그 비즈니스 뭐야? 경쟁이 되는 거야. 서로 자꾸 막 그러죠. 근데 자본주의 4.0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망했다 그랬어요. 새로운 폼을 지금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엄마의 삶이에요. 엄마의 삶은 way of grace예요. 은총을 구하는. 항상 사랑만 줘. 결국은 이 샴페인의 라이프를 서스테인하는 것은 way of nature가 아니라 way of grace야. 희생하는 21세기 미국 문명한테 말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절정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모순의 발견이.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냐 이거. 아들 잭은 신은 착한 사람의 죄인이나 똑같이 벌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똑같이 벌 줘? 아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악랄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우주,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주. 우주가 지부자고 주자가 인피니티 타임, 시간이에요. 시공간이 합쳐져갖고 우주가 된다 그래서 이게 코스모스라 해서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질서라는 뜻이라 했지 질서. 코스모스 반대말은 뭐냐 카이오스입니다. 카이오스. 카이오스를 통해서 코스모스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코스모스는 카이오스의 산물입니다. 이 카이오스가 만들어낸 어떤 질서예요. 카이오스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코스모스가 질서다. 제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여학생들이 자기 얼굴 보면 뭐예요? 아침에. 카이오스죠. 거기다가 이제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메틱스란 말이 코스모스였어요. 질서 줄이. 눈도 삐뚤어진 거 바로 잡아내고
거기에 life, 사이언스라는 것이 안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아는 한계에서 아는 거지. 근데 안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false일 가능성이 많아요. 100년 후에는. 이 한계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서 아는 것 같고 진리다라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확실해. 그런데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진리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는데